여름은 과일의 계절입니다. 수박, 포도, 복숭아, 토마토 등 맛있는 과일이 많아 덥지만 여름을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오늘 함께 만나볼 과일은요.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어른부터 아이까지 너무나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바로 열대 과일의 대왕, 망고인데요. 이 무더운 여름 노랗게 익어가는 망고, 지금부터 만나보러 가시죠. 상큼하고 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열대 과일 망고. 이제는 멀리 동남아까지 갈 필요 없이 제주에서 직접 키운 망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시원하고 달달한 맛, 그리고 풍부한 비타민까지. 사과를 닮아 붉은 빛을 내는 애플 망고 수확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인근 마을 보성리. 제주에서 망고를 처음 키운 1세대 농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아니 망고라고 해서 노란색만 있을 줄 알았더니. 네. 아니 이거 뭐예요? 아, 이거는 그 애플 망고라고 해가지고. 애플 망고요? 네, 애플 망고. 이제 사과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애플 망고로 이제 흔히들 부르는데 망고 품종이 수백 가지가 돼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앞에서 실제로 본 거.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오늘 되게 많이 수확을 하셨네 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수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가지고 양이 좀 적은 편입니다. 아, 이게 적은 편이에요? 네. 하루에 한 150, 요즘 앞전에는 한 하루에 한 150kg 땄어요. 150개가 아니라 150kg을? 150kg. 무려 그 품종이 수백 가지에 이른다는 망고. 망고가 단지 노랗다는 편견은 잊어주세요. 사과처럼 새빨간 애플 망고에 이어 초록색 망고도 있다는데요. 아니 대표님. 네. 와, 아니, 수세미 같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청망고라는 건데. 청망고요? 청망고. 아까는 애플 망고. 네. 이거는 청망고. 네. 와. 근데 이제 그 애플 망고는 감귤 같으면 이제 그 조생계에 속하는데 이거는 그 만생계예요. 이게 만생계. 좀 늦게 되는. 늦게 자라가지고 만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늦게 이제 되니까. 근데 이거 되게 땅땅해요. 아까 애플망고는 조금 이제 뻘컥한 느낌이 있었는데. 예, 예. 와, 돌덩이 같아요. 이게 예, 과육도 좀 단단합니다. 애플보다는. 붉으면서도 노란 빛을 띠는 애플망고.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보니까 향이 되게 멀리서만 맡아도 향이 살짝 그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망고는 어떤 이제 그 특징이 있냐면은 정상적인 품종, 아주 품질, 잘 된 놈은 세 가지 그 이제 기본이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예, 이제 아까 향 얘기했죠. 네. 향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깔이 있어야 되고. 색이. 예, 깔이. 아, 진짜 사과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깔이 있어야 돼. 이제 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후숙을 시킨 망고는 더욱 달콤한 향을 내는데요. 방향지 맞는 느낌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 차에 이 정도 된 거 이제 실어놓으면은. 네. 가운데 씨를 피해 격자로 칼집을 내어 뒤집어주면 손쉽게 망고를 먹을 수 있는데요. 장기간 운송 과정을 거친 수입산 망고와는 비교 불가의 맛, 제주산 망고.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다는데요. 그 제가 흔히 먹던 그 망고, 그 망고랑 이 애플 망고의 차이를 오늘에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먹었던 건 냉동이었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아까 왜 그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 제주산 애플 망고에 대한 차별성을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부드럽기가 너무 부드럽고 먹으니까 씹을수록 이 과육의 육즙이 팍 터져요, 이제. 보관이 어려운 망고는 수확 후 바로 출하를 시키는데요. 최상품 망고는 열매를 맺게 하는 수정 단계에서부터 결정됩니다. 수정이 잘 된 경우에는 이처럼 한 이제 이게 한 600g 정도 나갈 겁니다. 이런 이제 대과가 나오고 수정이 잘 안 됐을 경우 이렇게 이제 쪼매내집니다 이게. 네. 이제 소가로 돼버린다. 그러면 수정이 이제 덜 됐다는 거죠 이게. 네네. 네. 그럼 어느 기준으로 딱
그 최고 최상급 A급으로 이제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준이 이제 A급이면 최상급이면 이 정도 사이즈예요. 일단은 뭐 두툼하고 무게가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한 500g에서 600g짜리가 이제 최고 이제 상품이고 가격도 이제 최고입니다 이게. 네. 제주의 애플망고를 이용해서 과연 또 어떻게 또 맛있게 먹으시는지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이 망고를 사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빙수. 그 다음에 컵케이크,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컵케이크. 네. 뭐 이런 거를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망고는 생과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집에서도 간편하게 디저트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데요. 물렁해진 망고는 설탕을 넣어 퓨레를 만들고 카스테라와 생크림만 있으면 빵을 굽지 않고도 근사한 망고 컵케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네. 오, 이거 뭐예요? 근데 이게? 아, 집에서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컵케이크인데요. 컵케이크요? 네. 시중에서 파는 카스테라, 퓨레, 망고, 그다음에 생크림을 켜켜이 쌓아서 두면은 나중에 애들이나 식구들이 간편하게 떠먹을 수 있는 케이크입니다. 그냥 빵 깔고 위에다가 얹으니까 네. 뚝딱 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아. 망고 씹힌 맛도 좋지만은 네. 아까 말씀하신 퓨레. 네. 퓨레 맛이랑 이 생크림 섞이니까 네. 오, 되게 묘하게 달짝지근하네요. 네. 네, 퓨레를 집에서 만드는 이유가 망고는 저장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드시다가 망고가 약간 과숙이 됐다 할 경우에는 깎아서 퓨레를 만들어서 이렇게 병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오랫동안 드실 수 있는 저장 식품이 되는 거예요. 뜨끈뜨끈해요. 방금 네, 만드신 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여름철 인기 디저트 망고 빙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때도 설탕에 재운 망고 퓨레를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망고를 많이 깎잖아요. 네. 집에서는 만들기가 좀 번거롭긴 해도 망고의 껍질이랑 씨에 영양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씨랑 껍질을 이제 설탕에 재워놨다가 한 10시간 이상 푹 구워요. 그런 다음에 주물럭주물럭 해서 체에다가 받치면 이런 망고청이 만들어집니다. 이 망고청이 이 망고의 풍미를 굉장히 더해줘요. 망고청이요? 네네. 망고 과육으로 만든 퓨레만 있으면 빙수와 스무디, 샐러드 드레싱까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달달하나 했더니 청 때문에. 네. 이야, 정말 이 망고의 풍미를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보니까. 하, 이거 보세요. 향도 진하고, 청 때문에. 노란 속살의 황금빛 과일 망고. 진하고 풍부한 과즙에 한 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제주산 망고와 함께 달콤한 여름을 보내보세요.